저희 너무 말없이 보는 거 아니에요? 화장하는데? 저부터 안 먹어. 대기실 어디야? 대기실 이쪽 이제 들어가면 왔어? 맛있어? 어. 완전 깜깜해. 조용조용. 아, 선물이 신혜 씨군요. 저라고 앞에서. 오! 오! 어쩜 저렇게 잘 나와? 호들갑들 진짜. 나 간다. 나 간다. <들어가. 웃음> 진짜 몰랐어요? 네, 뭐, 전혀 몰랐어요. 허리 아프고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저 지금 생일만 하고 앉아가지고. 자다 일어났죠? 네. 생일 축하합니다. 이야. 소원 뭐 빌었을까?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식사 맞을 거예요. 이거 오늘요, 아침부터 저희 데려다가 노동시켰는데요. 이거 만든 거예요, 이게? 네. 빵부터 이것까지 다 초콜릿으로 다 만든 거예요. 야, 진짜 잘 만들었다. 나도 했으니 어쩔 수 없잖아. 같이 좀 봐야지. 와, 만든 과정을 이제 아니까 기분이 또 되게 다르네요. 어, 뭐야? 저건 또 몰랐네요. 뭘까? 이거는 스탬프들. 뭔데? 어머. 사이즈는 갈비인데요. 괜찮아. 우와! 뭐야? 오! 피자 빵? 어머. 이거는 어머. 저희 연주자들하고 뭐 조명 스텝 감독님들 다 챙겨 온 거예요. 우리는요. 오. 하나, 둘, 셋. 오. 솔직히 저희 오늘 여대 온다 그래서 신경 좀 쓰라고 했거든요. 오늘 신내요. 화장도 시켰어요. 옷도 좀 꾸미고. 별 차이가 없는데. 네, 그러니까 안 하세요. 왜 알렉스 씨한테 얘기할 때는 어금니 안 깨물어요? 괜찮네. 맛있다. 어, 맛있겠어요. 야,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? 야, 세상에. 오빠 허리는 어때요, 그러면? 많이 좋아졌어요? 괜찮아. 많이 아프구나. 살이 나왔다. 어? 이거, 심해 거. 준비해서 했는데요, 진짜. 지금? 아, 이거 대충 치우고. 그러면 무대에서 뵙겠습니다. 잘하세요. 파이팅. 오늘 잘하세요. 잘 보실게요. 뭐. 우리 저기 오세요. 어머, 편지, 어머. 밀린 월세인가요? 하루만 못 봐도 보고 싶은 사람 1년을 만나도 늘 어제 같은 사람 바래다 주는 게 이별하는 것처럼 너무나 아쉬워 보내기 싫은 사람 폴라로이드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?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그 한에서는
많이 베풀어주고 싶었어요. 제가 받은 만큼 그 사람이 나도 당신한테 받았던 게 너무 감사했고 고마웠다라는 마음을 제 나름대로 좀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애를 좀 썼었는데 서로 각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. 그래서 더 후회도 없고 저는 네 그래요. 렉스 단독 공연이에요? 네. 오. 죄송합니다.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첫 혼자 공연이에요. 여기가 꽉 찼네요. 우와. VIP 아닌 자석이죠? 다 여자다 근데 진짜. 첫 단독 콘서트. 찾았는데 딱 보이더라고요. 정 가운데 복도 쪽에 딱 앉아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. 이렇게 볼 때마다 저를 못 보는 거예요. 뭐 약간 눈치도 주고 그랬는데 이별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런 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행복한 날이었어요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느낀다잖아요. 정말 고마운 건 되게 그런 거 없이 무미건조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되게 그런 설렘을 굉장히 많이 선사해줬던 것 같아요.